네, 친절한 영단기 토익 기술 RC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저자로서 이 책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어야 적중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퀘스천이 과연 여러분이 푸는 문제는 시험에 나올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 많이 풀잖아요. 근데 그걸 풀어서 여러분이 하는 목표가 뭐냐면 점수가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정확한 분석을 위한 높은 적중. 제가 10년치 기출을 분석을 해서 제일 자주 나오는 문제를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가 매번 시험마다 반복되는 문제. 파트 5. 특히. 그래서 파트 5가 30문제 나와요. 이 30문제를 10분에 다 풀어야 되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파트 5를 10분에 풀고, 그 다음에 파트 5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 30문제면 한 20문제 정도는 계속 이제 적중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최소한 30문제 중에서 20문제는 아주 쉽게 풀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최신 기출 트렌드. 가장 최신 기출 문제를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막연하게 나는 문제를 풀겠다가 아니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책의 구성을 보시면 이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5번이 중요한데. 원래 이 책은 700 플러스라고 써 있어요. 700점을 목표로 하는 책인데, 저는 이 책, 이 강의를 700점을 목표로는 누구든지 하겠지만, 좀더 쉽게, 친절하게. 그래서 요 컨셉이 중요해요. 친절하게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고, 누구든지 알기 쉽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여러분이 좀 기초가 부족하시더라도 푸는데 지장이 없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주 쉽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강 후기를 보시면, 이거 제가 쓴게 아니고요. 이건 어떤 학생이 쓴 건데 그대로 옮긴 거예요. 암기로 채워야 했던 뭔가 두루뭉실한 부분을 유래나 논리를 딱딱 알려준다는 얘기죠. 유래. 이게 왜 나오고, 이게 어떻게 나오고를 이해를 시키는 거죠. 이해. 물론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최소화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왜, 이를 답이 애시다. 그리고 이게 왜 답이 애신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이해가 가면 안 까먹어요. 그게 차이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어 공부한 방식이 막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문제를 풀수 있었으나 까먹어요.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이해는 당장 확 티가 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티가 나는 게 이해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또 재미있다는 부분이 좀 장점이죠. 이해가 가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왜 그런지 아는 거지. 그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쉽고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좀, 아, 영어에 지금까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제가 지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제가 직접 저술한 영단기 신토익 기술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에요.